안녕하세요. 우람페필입니다. 드디어 인형카페에 도착했어요. 어디에? 여기는 태국 라차다 지역에 있는 인형카페입니다. 이름은요? 짜잔! 마카롱 인형카페예요.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인형카페 마카롱이 부천에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태국 방콕에 인형카페 마카롱이 오픈을 했어요. 아직 오픈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 인형카페 저희가 와봤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실게요. 다랑아이의 인형들 사진들이 쭉 전시되어 있어요. 오, 여기도 있다. 아까 입구에 보이는 거 보니까 3층인 것 같아요. 쭉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네요. 할로윈 소품이다. 우와, 넓다. 네, 3층에 도착을 했는데요. 온통 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내부가 다 보여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내부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매장이에요. 우리 인형 카페 가면 인형 소품들이랑 의상, 가발들 모두 판매를 하고 있죠. 이곳 태국의 마카롱 인형 카페에도 물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기는 티티아 캐주얼들 입점이 되어 있고 강포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기모노도 준비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6일돌이에요. 태국은 우리나라처럼 유딩이 사이즈가 주력 사이즈가 아니고 포켓 사이즈랑 6일돌 인형들이라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포켓 사이즈 캐주얼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은 6일돌 사이즈 옷들이네요. 아, 가발도 5-6인치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6-7인치 유딩이 사이즈고 더 작은 4-5인치 정말 그러니까 4-5인치하고 5-6인치는 포켓 사이즈에 속하니까 정말 포켓 사이즈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근데 6-7인치 가발도 엄청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구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입점되어 있는 인형들 대부분 한국 회사들의 인형들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세이든의 아이들 보이고요. 여기는 시크릿돌 아이들이네요. 포켓 사이즈에 가까운 몸에 머리가 큰 인형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라가이의 포켓 사이즈 아이들이고요. 여기 36.5도의 아기 인형 온통 아이도 있네요. 세이렌의 엠딩이도 있고 위에 다라가이 인형들도 있고요. 이쪽에 USD 사이즈 신발이 있는데요. 아마 포켓 사이즈도 어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둘러보자. USD 사이즈가 해외에서는 USD라고 부르거든요. USD 사이즈가 앞뒤로 신발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쪽에 MSD 사이즈 그리고 포켓 사이즈 신발들이 있습니다. 오, 포켓 사이즈 신발 다양하다.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볼까? 우리 가발이 한국에서 한 25,000원 정도 했었죠? 여기는 540바시면은 한국이랑 가격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회사들이 입점한 상태는 아니에요. 저희도 입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촉박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아마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 모란베필의 인형 의상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태국에서. 태국에서.
매장 안쪽으로 인형 카페 공간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한쪽에는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저희 아이들을 꺼내보려고 저희 이제 포켓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원래 이동 가방을 따로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 외출하면서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태국에서는 포켓 사이즈가 가장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란댁에서도 포켓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로윈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으면 할로윈 옷을 입혀올걸. 저희 사실 지금 숙소에 할로윈 의상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거든요. 태국 방콕에 놀러 오시는 오너님들, 라차다 지역에 있는 인형 카페 마카롱에 놀러 오시면 요 근처에 야시장도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짜뚜짝 시장도 있는 그런 위치예요. 오시면 정말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네요. 태국에도 우리나라 돌 프리마켓이나 프로젝트 돌 행사처럼 인형 행사가 있는데요. 인형 매장이 조그맣게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인형 카페는 마카롱 카페가 방콕 유일이라고 해요. 방콕에서 처음 생긴 인형 카페가 한국의 인형 카페라는 거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국내 인형 회사들과 인형 의상 업체들 또 소품 업체들이 진출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오늘 방콕에 있는 인형 카페 마카롱에 잘 구경하고 가는데요. 방콕에 놀러 오시는 인형 오너님들이 한 번쯤 와보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손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럴 때 오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 꾸준히 점점 많은 상품이 업그레이드 돼서 쇼핑할 것도 많아지면 좋겠네요. 저희 상품도 곧 입점합니다. 자, 그럼 모란배필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란배필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